사실 사본 건 처음이에요. 차체 자체가 되게 넓어서 좀 쾌적한 것 같아요. 공간도 넓고 시야가 넓어서 운전하는데 전혀 피곤함을 못 느끼고, 이거는 변속 자체가 없어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너무 좋습니다. 소재 씨는 얼마나 운행해 보셨나요? 1년 반이요. 1년 반 동안 하시면서 LPG 택시랑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. 기존의 LPG 차는 기아를 꿀렁거리는 차가 훨씬 많은데, 이거는 변속 자체가 없어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공간도 넓고 시야가 넓어서 운전하는데 전혀 피곤한 감을 못 느끼고 12시간 운행하고 있어요. 이거는 조작할 게 없습니다. 깜빡이도 이게 다 저 라디오 모터에 붙어 있어서. 고바이 올라갈 때나 손님들 있고 4명 이상 섬대 5명 딱 타도 전혀 힘 받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. 차가 특이하다 보니까 좀 비싼 차인 줄 알고 손님들이 예매를 하셔서 차 옆에다가 일반차라고 붙이고. 서울차는 차체 색깔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차는 하얀색,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로 생각을 안 하세요. 택시는 혹시 타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오늘 처음 탔습니다. 지나가다가 종종 보긴 했는데 타본 건 처음이에요. 맨이 되게 조용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차체 자체가 되게 넓어서 좀 쾌적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소리가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적은 것 같고, 제가 멀미가 심한데 차가 뭔가 꿀렁거린다 그래야 되나?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어서 타고 있기에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그 압축 시간 조금 기다리는데 그거 빼놓고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.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, 별로. 충전 시간이 짧은 거는 좋은데, 이제 확실히 이제 충전소가 얼마 없다 보니까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고, 뭐 어디 충전소는 예약을 해야 되고,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합니다. 22년 말까지 무려 310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소차, 전기차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.